예. 들어오나. 누구? 오마이걸 계정 맞죠? 다른 계정이진 않겠지? 손가락 보고 바로 알아봐야지. 손가락 보고 바로 알아봐야지. 손수도 좀 해야겠다. 손수도 없자. 짜는 소리가 왜 이렇게. 할로. 손소독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내 원래 밤늦게만 오는데, 그지? 밤늦게 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간 또 처음이죠? 이 시간도 처음이야, 그지? 내가 지금 시간은 불금 시간이 아니야. 무려 오늘은 불금의 8시 1분입니다. 나 진짜 오랜만이다. 7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어제 재밌게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 언니, 나 엽떡 몇 단계 먹을까? 제일 매운 거? 나 이거 안 그래도 나 지금 이거 과자 좀 먹으려고 샀어요. 이런 거 있더라고? 신기해가지고. 나 근데 지금 막 이것저것 사는데 초콜릿 제일 먹고 싶다. 사실 내가 스타벅스 신상이 오늘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 사러 가는데, 회사 주변에 지금 회사거든요? 회사 주변에 스타벅스가 사라졌대. 너무 충격인 거 있죠? 와. 스타벅스가 사라질 수가 있나? 스타벅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나 너무 놀랬잖아. 초콜릿 먹으려고. 크리스피 무식이래요. 실카. 진한 초코의 맛은 아닌데? 불금. 거리두기 해제도 풀렸잖아요. 이제 다들 좀 모임을 가지지 않을까? 이게. 미안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약간 금 색깔 동전 그 초콜릿 맛나요. 쉬운 기간? 이거 먹어볼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나곧 다시 또 일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겼네? 아니, 이거 진한 크림치즈 휘낭시에가 있대요. 반으로 갈라야 돼. 왜냐면 가운데만 먹어야 되거든. 내가 아는 휘낭시의 맛은 이 맛이 아닌데. 포켓몬빵, 그래. 포켓몬빵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언제 있었나? 언니, 나 12살인데, 언니는 좀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를까? 이모는 좀 그런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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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별로예요. 내 스타일 아니야. 연애 맛이야. 맛있냐고요? 맛이, 그러니까
슴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맛있겠죠? 저는 야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이게 맛있어. 아래로 떨어졌어. 가루가. 잠시만 밑에 가루가 장난 아닌데? 지금 이거 어떻게? 아 나 정말 당황스럽다. 어 어떻게 하냐? 가루가 지금 안 보이죠? 이렇게 가루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가루가 이제 이게 어떻게 아래로 터지냐고. 이게 왜 아래로 터져?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당황스럽네. 아 진짜. 네. 어 선배님 지금 브이앱 중입니다. 아 미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불려주세요? 어 아니 돌려갖고. 네 이거 놀라가지고 등신데요. 아 좀 보여드려야겠다 선분들한테.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놀래. 말을 하고 갔다 해. 더 보자 더 놀래야 돼요. 아니, 더 놀래요. 놀래지. 네, 많이 놀래지 이렇게. 네, 몇 번 놀래.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어. 조심하시고요. 네 신경 조심하세요. 네. 아 근데 여기 작업했는데 혹시 안 시끄러울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알겠어. 네 유출 괜찮으세요? 유출됐을 수도 있어요. 야 유출 별로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 옮길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신선이 온 것 같았어. 아 제가 우리 제 작업방이 있거든요. 제 작업방이 이게 들어오시면 방마다 다 있어요. 네, 신윤 선배님이신데 방이 있는데 제 방 옆에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그러면 이렇게 입구를 턴해서 돌아오면 제가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불을 꺼놓으면 사람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불을 켜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불을 끄면 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오늘. 와, 네, 채워놓고 해야겠다. 등신데. 근데 나 혼자 들고 있을 순 없어. 다 모두가 봐야지 나 혼자 보는 건 아니야. 이거 근데 어떡하냐고 이 가루를.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 내가 못 살아. 어떻게 이거를 치워야지 뭘 어떡하긴 어떡해. 진짜. 또 이게 안에 구멍이 뚫린 의자여가지고 안 들어가. 아, 날 잡아서 여기 청소 좀 해. 아니 이 방이 지금 창고가 됐거든요. 거진? 지금? 아니 내 방이긴 한데 다 와서 쉬어 여기서. 사람이 없으니까 잘. 콩콩 뛰는 거야. 이렇게 하면 튀어 가루가.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누구시오? 아, 오늘 손님이 많으시네. 왜요? 아, 감사해요. 아, 매니저님이 이거 수레바퀴를 가져다 주셨어. 아, 진짜 감사하다. 아, 꼬북칩이 아주. 꼬북칩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건 진짜 곤란하긴 하네요. 사랑합니다, 꼬북칩.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세게 틀었나봐. 좀 지울게요.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오랜만에. 뭐 뒤에 저 친구. 아, 유저님이 아주 센스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구멍으로 어디. 먹는 거 하나도 쉽지가 않네요. 바르게 뜯을 수 있는 걸로 감사하게 여겨야겠다. 나 12살인데 언니라고 불러야 되나? 부르고 싶은데 부르세요. 이모라고 하면 내가 이모 대줄게. 시험 100점 맞았다고? 나 시험 100점 맞았는데 유빈이라고 한 번만 불러줘. 유빈아. 11살? 11살? 유민 뭐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파티 셀프로 달라고요? 네. 언니가 혜정 언니가 장소를 준비해줬어요. 저희를 불렀는데 이제 이렇게 주소가 이제 주소를 딱 보내주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주소를 찍고 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꺾고 올라가는데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몇 분 뒤면 도착인데 동네가 뭔가 으스스해. 약간 좀 철거 건물 있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어? 여긴 어디지? 근데 저녁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질 때야. 갔는데 어? 좀 무서운데? 이렇게 했는데 골목을 딱 꺾어서 들어가는 순간 어? 어? 약간 어? 아, 후덜덜한 거예요. 거리가 좀 무서운 거예요. 동네가. 꼭대기로 또 올라가. 골목을. 택시가 안 멈춰. 좀 있으면 도착인데 자꾸 위로 올라가. 골목 안 좋고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또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이거 어떡하지? 자칫하면 지금 이거 지금 나 자칫하면 어디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여기가 맞나? 내가 지금 주소를 뭐 숫자를 뭐 잘못 썼나? 내가 어떻게 분명히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잘못 쓴 건가? 후덜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사님이 도착했대요. 그래서 내렸어. 내렸는데 아 네 다 도착한 거 맞나요? 이렇게 하고 내렸는데 다 도착한 거 맞나요? 도착했대요. 여기로 가면 요 건물일 거래요. 요 옆 건물일 거래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렸는데 잠시만 여기가 맞나?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불안감이 막 다가오는데 제 뒤에 바로 택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 봤는데 지호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호랑 만나보자. 그래서 지호가 언니 지호야 안아가지고 지호야 이 동네 원래 이런 거 아니 이 동네라도 여기가 원래 이런 거 맞아? 분위기 우리 잡은 데 여기 맞아? 여기 맞는 걸까? 이러면서 네 올라와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밖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아 여기가 맞구나 다행이다. 나 여기 아닌 줄 알았어 지호야. 눈썹 집에 두고 왔냐고? 염색했는데 시간을 좀 오래 봤어요. 많이 연해? 많이 연하네. 미나리자 한번 해야지. 내가 지금 판을 깔고 먹고 싶어도 판을 깔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곧 가야 돼요 다시.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요? 중학생? 고등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저 제주도 갔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나? 안 갔나? 언니 보고 싶은데 시험 공부해야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세요. 저는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시험 공부는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시험 공부하세요. 지금 먹고 있는 과자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먹었는데 못 먹어봤어요. 그 파이리빵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은데. 꼭지 하나만 줄까? 자, 아. 사 먹으라 멜롱. 코로나 걸려서 아파요. 이 시간이죠.
이 사진 어디 사진이지? 언제지? 언젠지 기억하시는 분. 언니 나 탈덕할까? 너 왜 갑자기 탈덕을 해? 그러니까 살짝 설렸어. 어떤 공연대지 저게? 인기가요 때 입었던 의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손가락 역시 누나 리얼 이상형이에요. 어 그래요? 내가 이상형이야? 지금 쌩얼인데 괜찮겠니? 아니야. 쇼케이스 때 하얀 옷 입었어. 아, 카메라 닦아주라고. 이거 내 카메라인데 미안. 내 카메라가 지금 뭔가 많이 꼈어요. 먼지가. 안 돼. 어떡해. 선명해졌어요?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좀 선명하다. 응? 쌩얼이지, 그러면. 이 상태가 메이크업 한 번 끝나지. 하윤이라고 한 번만 해주라. 하윤아. 포토타임? 끝. 쌩얼이구나. 왠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페페로 중에 어떤 맛 제일 좋아해요? 누드 페페로랑 그 통밀 페페로 그 맛있더라고요. 입술을 줄 수 있냐고? 내 입술? 안 돼. 브이앱 끄면 뭐예요? 저 바빠요. 오늘 빨리 가야 돼요. 지금도. 나 2분 뒤에 꺼야 돼. 바로 가야 돼. 연세대 축제 와줘요. 저희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주면 갈게요. 내 뒤에 분 다리 아프대? 아니야.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편해야 돼. 언니 13살이랑 친구 가능? 당연하지. 내 친구 있어요. 이미 나의 라이프메이트가 13살이 있어. 티녀님 전 야근할게요. 야근하세요. 야근 시키면 안 되는데, 그지? 야근하면 안 되는데. 참, 야근을. 불 꺼볼까? 불 꺼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어때? 호러물 같지 않아? 제 친구 무섭죠? 내 얼굴이 더 호러물이다. 불 켜라. 문제네. 눈썹이 더 없어졌네, 아주 그냥.
오늘 밉나리자. 미나리자야, 미나리자. 오늘 날씨 새콤하죠, 뭔가? 날씨가 새콤해. 간판 움직였다고? 또 시작, 또. 립 알려달라고요? 방금 급하게 바른 건데 이거예요 이거. 순풍순풍 바르기 좋죠? 아, 도전하는 요리냐? 오늘 원래 쿡방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야 돼서 이제 가야 된다. 안녕. 난 가야 돼. 나 3개월인데 친구 가능해요? 3개월인데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타자를 치고 있는 거면 뭐 거의 저랑 친구 하지 말고 저기 어디 저 해외 가셔가지고 해외 연수하시고 저 나사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난 이제 가야 된다. 안녕. 잠깐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도 20분 했어요. 20분 동안 만났어. 나 이제 가야 돼요. 왜냐면 나는 스케줄이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나는 스케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간다. 안녕. 바이바이.